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번째 플레이모빌 넥스탑 모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개비고요. 전 라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넥스탑 모델을 보여드리러 나왔어요. 네, 우리 모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7명의 모델이 이제 스테이지에 나올 거예요. 네, 아주 아름다운데요, 모두들. 하지만 이 7명 중에 한 명은 오늘 탈락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7명 중에 한 명은 탈락해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7명의 모델들이 있지만, 자, 누가 탈락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라울, 제가 가지고 오란 거 가지고 왔나요? 네, 개비? 뭘 가져오라고 했죠? 아, 네네네. 꽃이요? 예, 잠시만요. 어우, 어떡해. 꽃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유, 까먹었네. 어떡하지? 집에 놔두고 왔잖아. 어떡해. 여기 화분에 있는 꽃을 가져갈까? 아, 좀 그런가? 아무래도 로비에게 전화해서 좀 갖다 달라고 해야겠어. 여보세요? 로미? 자기야. 좀 내가 꽃을 놔두고 와서 좀 가져다 줄수 있을까? 아, 가져다 준다고? 아, 고마워. 아, 자기가 최고야. 다행이다. 휴. 로미는 정말 좋은 아내야. 개비, 로미가 꽃좀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잠시 기다려야 될것 같아. 라울, 우리 지금 생방송 중이잖아요. 아유, 어떡하지? 자, 좋아요, 여러분.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당장 탈락자 발표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곧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지? 무슨 일이지? 모르겠어. 나 때문인가? 내가 탈락하는 걸까?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걱정이다. 야, 저것 좀 봐. 로미네. 로미? 로미. 아, 고마워요, 여보. 라우, 어쩌다가 꽃을 까먹었어. 현관 앞에 바로 있던데. 고마워, 로미. 네. 어쨌든, 고마워요. 로미 너무 예쁘다. 그러게, 진짜 예쁜 모델이야. 아, 나도 로미처럼 예뻐졌으면 좋겠다. 네, 이제는 발표 시간만 남았네요. 네, 오늘 우리를 떠날 모델은 바네사입니다. 바네사, 정말 미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꽃 주셔서 감사하고요. 넥스탑 모델에 나오게 돼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에서 잘 지내요. 보고 싶을 거예요. 왜 반에서가 탈락됐을까? 얼굴도 되게 예쁘고 사진도 잘 찍는데. 뭐 사람들이 투표해서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어쩔 순 없지 뭐. 그래요, 개비. 그러면은 다음 라운드로 가볼까요? 네, 이제 남은 6명들은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번 도전에는요, 예전엔 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도전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도전 과제는 쇼핑 챌린지예요. 네. 각각의 모델들에게 100달러를 줄 테니까 1시간 동안 여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옷을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와, 쇼핑 챌린지 너무 재밌겠다. 네. 1시간 만에 완벽한 옷을 찾는 것이 바로 이번 도전 과제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각자 100달러 기프트 카드를 줄 테니까 잘 가지고 가서 쇼핑을 하면 됩니다. 한 시간? 와, 쇼핑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한 시간이라니. 나랑 같이 갈래? 그래, 같이 가자. 와, 치마 되게 예쁘다. 나 저거 입어볼래.
와, 이거 이쁘다. 마음에 드는데? 너네 도와줄까? 진짜 예쁜 여름 옷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 네, 일로 오세요. 예쁘긴 한데 저는 좀 별로네요. 예쁜데? 이것 좀 봐. 나 마음에 드는 치마 찾았어. 야, 너무 귀엽다. 너무 잘 어울려. 사도 되겠다. 진짜 예쁘다. 봐봐봐. 나이 원피스 찾았는데, 난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거 진짜 예쁘다. 그거 사. 그래. 난 이거 살래. 얼른 골라서 다행이다. 그러게. 딱 100달러 안에서 다살수 있었으니까 다행이다. 그래. 자, 이제 그럼 우린 가볼까? 어떡해. 나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줄리아, 일단은 좀더 둘러보자.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 나이 원피스 찾았는데 어때? 이쁘지? 릴리아 정말 예쁘다. 근데 나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입으면 안 될까? 이 컬러 나한테 잘 어울리거든? 그리고 내가 찾은 건데? 내가 살 거야. 근데 나는 잘 어울리는 거못 찾았단 말이야. 줄리아, 20분 남았으니까 나 같으면 계속 찾아볼 것 같은데? 그래, 일단 행운을 빌어. 나중에 봐. 빅토리아, 저쪽에 가보자. 그래, 멜라니. 그래, 예쁜 거 찾아야 될 텐데. 이것 봐. 와, 이쁘다. 그러게. 내가 찾은 거 봐봐봐. 이것도 이쁘지? 그러게. 그것도 되게 이쁘다. 야, 그냥 이걸로 사자. 그래.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3명만 돌아왔네요. 나머지 3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 왔어요. 시간 맞춰서 왔어요. 그러게요. 잘 돌아왔네요. 이제 한 명만 돌아오면 되는데, 누가 아직 안 왔을까요? 줄리아가 안온것 같아요. 줄리아가 아직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개비, 시간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게요. 저 여기 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요? 마음에 드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네,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좋아요. 7명의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빅토리아, 에바, 제니, 릴리아, 멜러니, 줄리아가 있습니다. 네, 모두들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요. 줄리아는 예쁜 옷을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누구 옷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나요? 네, 다음 탈락자로 누구를 뽑으실 건가요? 코멘트로 여러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투표로 탈락자가 정해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다음에 만나요.